안녕하세요. 이모모 남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내일은 더 춥다 그러고 금요일은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겨울에 더 살이 찌는지, 여름에 더 살이 찌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겨울에 살 찌느냐, 여름에 살 찌냐, 이거는 간신 끌기용 제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살은 언제나 찔수 있어요. 여름에 많이 먹으면 여름에 찌는 거고요. 겨울에 많이 먹으면 겨울에 찌는 거고. 혹은 똑같이 먹더라도 여름에 내가 활동량이 적었으면은 여름에도 살이 찔수 있는 거고, 겨울에 활동량이 적었으면 겨울에도 찔수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겨울철에 혹은 여름철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겨울철에는 바깥 온도가 차가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은 따뜻하게 유지를 하려고 해요. 왜냐? 바깥 온도가 차가운데 내 몸속도 차갑게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죠? 얼어서 죽겠죠? 우리 몸은 항상 나를 방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추위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몸은 따뜻하게 유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이 몸 안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했을 때더 발열작용이 잘 나타나고 운동 효과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몸 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겨울철에는 온도가 차가우니까 우리가 관절관절은 경직되어 있는 상태고 근육도 많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지만 잘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몸에 열을 충분히 낸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일단 겨울철에는 가볍게 런닝머신에서 조금 걷거나 아니면 바깥에를 좀더 걷거나 아니면 사이클 있죠. 실내 자전거 사이클. 거기서 충분하게 워밍업을 한 10분가량 한 다음에 스트레칭. 몸에 열을 낸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게더 좋아요. 운동 순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스트레칭을 먼저 해야 되냐,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되냐. 시간이 된다면 런닝머신을 5분에서 10분 정도 타신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 주시고, 본 운동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은, 뭐, 런닝머신이나 트레드밀에 사람이 다꽉차 있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실시를 하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반동을 주는 스트레칭. 그게 바로 동적 스트레칭이거든요. 동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가볍게 실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스트레칭을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과하게 한다거나 하면 근육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주는 게 1번이에요. 뭐, 트레드밀이라던가, 사이클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내 몸의 온도를 살짝 올려주시고, 그 다음 스트레칭 들어가면은 조금 더 겨울철에는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제가 한번 갈게요. 내 몸이 따뜻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옛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나타나요. 우리 조상님들은 계절에 맞는 음식을 항상 추천을 하고 섭취를 하고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을 해서 우리가 따뜻한 음식을 섭취를 하죠. 예를 들면 삼계탕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게끔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만들어놨죠. 아까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왜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에 따뜻한 음식을 먹냐? 그랬더니 이열치열이요. 그러니까 왜 이열치열을 만들어놨냐? 몸의 현상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뭐냐? 아까 겨울철에는 바깥의 온도가 차가우니까 내 몸은 따뜻하게 유지한다 그랬죠. 반대로 여름에는 어떨까요? 여름에 더우니까 내 몸을 어떻게 유지해요? 차갑게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이 지금 차가워져 있어. 이 차가워진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으로 달랠 때 따뜻한 음식으로 이 차가운 냉한 속을 달래주려고 그렇게 따뜻한 음식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은 배가 탈이 나잖아요. 왜냐? 속에가 지금 냉해 있는데 또 냉한 게 들어오니까 배에 탈이 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지방인 뭐 북한을 예로 들자면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죠? 냉면이죠. 냉면은 어때요? 차가운 음식인가요? 따뜻한 음식인가요? 차가운 음식이죠. 왜 차가운 음식이 추운 지방의 대표 음식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바깥의 온도가 차갑고 내 몸이 따뜻해요. 따뜻하고 열이 나니까 차가운 음식으로 내 속을 달래주는 거죠. 뜨거운 속을 차가운 걸로 달래주는 거. 여름에는 어떻게? 바깥에는 덥고 내 속은 차갑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으로 이 냉한 내 속을 풀어주는 거죠. 내 몸의 변화를 먹는 거와도 대입을 해봤어요. 여름과 겨울, 뭐 다이어트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